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우리 지금 한참 수시 마무리가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고3 친구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왔는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언니, 안녕하십니까?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고3 이건우 엄마 송은영입니다. 다양한 고민이 있으실 텐데 네. 그래도 이 시기에 출연까지 결정하실 만큼 고민이 되시는 게 뭘까요? 건우가 빅데이터 쪽을 진로로 원해서 평소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딴지 거의 안 하고 게임도 안 하고 3학년 1학기까지 시험을 보고 나니까 수학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그리고 수학을 노력해도 수학이 어렵대요. 그래서 종합으로 통계학과를 지원할 수 있을 그게 궁금하고 지금처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정시 때까지 이렇게 공부해도 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머님이 보시기엔 나름 딴짓 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네. 한 만큼이 너무 안 나온다고 생각하니 과연 이게 성적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고민 보통 어머니 우리 건우가 평상시에 순공 시간이 좀 어떻게 나오는 편이에요? 본인은 시험 기간이 아닐 때 한 10시간 정도 한다고 하거든요. 최소 대여섯 시간 이상은 하는 거고 주말에는 온전히 가서 하는 거고 네, 그리고 끝나고도 할 게 더 있으면 집에 와서 또 잠 줄여서 또 공부해요. 그러면 이게 어머님의 고민이시기도 한데 아들의 심각한 고민이기도 하겠다. 그렇죠. 본인이 이렇게 약간 성취감이 없기 때문에 막막해서 이렇게 하면 되나 계속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오늘 건우랑 얘기를 해보면서 도와줄 수 있는 선에서 한번 공부 방법을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들어오세요. 그럼 앉아. 자기소개 한번 하자. 저는 마포고에 재학 중인 3학년 이건우라고 합니다. 마포고등학교, 과중학교. 어머님의 고민은 일단 들었어, 건우야. 건우도 못지않게 고민이 많을 텐데 건우의 고민은 뭐야? 일단 제가 솔직히 원하는 대학이 일단 최소한 수도권까지는 원하거든요. 근데 우리 수도권의 기준이 다 남달라서 일단 저는 인천대까지는 상황성이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이라고 한다면 건우의 기준은 인천대 인천대나 가천대까지요. 원픽 학교는 어디야? 거기까지가 하한선이라면 가장 희망하는 학교는 일단 숭실대예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지금 제 성적이 너무 많이 안 나오고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 동안에 계속 최대한 노력한다면 가능할까? 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인천대나 가천대 우리가 인가경인데 요 라인 그치? 이 라인은 가고 싶은데 네. 라고 할 때의 주전형은 혹시 뭐야? 일단은 가능하면 수시거든요 최저로. 수시. 네. 수시도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잖아. 일단 가능하면 아무거나 괜찮긴 한데. 교과든 종합이든 여튼 수시로 끝을 내고 싶어요. 인 거고. 네. 그치?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것도 가정은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부전형으로 정시를 끌고 가고 있다? 네. 통계학과를 가려면 일단 수학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수학 성적이 노력했던 게 너무 많이 안 나와서 빅데이터 학과는 유지가 돼서 좀 통계학과보다는 문헌정보학과 쪽을 좀 더 그치, 요즘에 있거든요. 그쪽으로 틀어서 많이 써. 그래서 생각보다 문헌정보가 학종으로는 합격하기 좀 어려운 게 통계나 빅데이터가 수학이 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아이들이 좀 많이 틀어 쓰는 게 문헌정보이긴 해요, 저희 문과가. 네. 그래서 문헌정보가 생각보다는 그렇게 쉽지는 않은 패턴이기는 하다. 자, 그러면 일단은 조합을 해보면 우리 건우는 수도권에 딱 중상위권 학교 인천대, 가천대, 같이 묶이는 경기대 요 라인 안으로 끊고 싶어요. 이게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과는 가급적이면 통계나 빅데이터를 가고 싶지만 수시로는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수시로 만약에 쓴다면 문헌정보를 쓸 것 같아요. 가급적 수시로 끝내고 싶다고 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지금 상태를 조금 봐야 돼요. 근데 우리 건우 지금 보면 일단 이 학교가 과중이고 그 지역에서 나름 하는 애들이 가는 학교예요. 아마 마포고를 갔다면 중학교 때 나름 건우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마포구를 갔을 거야. 거기가 내신 따기가 쉬운 학교는 아니라서 그 지역에서 나름 중학교 때는 잘 했을 거라고. 네, 중학교 때까지는 잘 나왔어요. 그치, 그치.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2학년 2학기까지 전교과 4.99, 그 다음에 국영수 4과를 하면 4.93, 국영수 4만 하면 4.75예요. 이 4.75 주요 교과 평균 등급 대비
가장 좋은 게 사회 4.3이고 우려했듯이 가장 안 좋은 게 수학 5.5. 여기는 이과 베이스인 학교라 진짜 수학 잘하는 이과 애들 꽤 많은 거 제가 알거든요. 모의고사도 꽤 잘 나오는 애들 많은 학교잖아. 이러다 보니까 수학이 가장 낮고 그다음에 국어하고 영어는 비슷한 수준 4.75, 4.5. 사회가 조금 더 나은 상황. 그래서 전체 평균은 4.75가 일단 나왔고 요번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들어보니까 조금 올라가더라도 4.6대 후반 정도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모의고사를 보면 약간 들쭉날쭉해요. 왜냐하면 우리 3월 모의고사는 우리 건우를 보면 국어 5, 수학 4, 그다음에 영어는 79에 3, 그다음에 윤사 4, 3은 5였어요. 육모의 경우에는 갑자기 국어가 2, 그다음에 수학은 그대로 4, 영어도 3모보다 육모가 좀 쉬웠는데 3, 그다음에 윤사 3문이 6과 5 이렇게 나왔어요. 국어가 3모 때만 5가 나왔고요. 그 전에 모의고사는 다 2가 나왔어요. 왜 3모 때는? 3모가 어렵진 않았잖아. 아, 고2 겨울방학 때 학원을 다녔거든요. 거기서 좀 새로운 공부 방법 같은 걸 좀 적용했냐? 아, 그런 경우 있어. 국어가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도 자기 나름의 공부 방법으로 했는데 네. 인강을 들으면서 그 선생님의 구조를 적용해 보거나 네. 야, 너 잘못된 거였어.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걸 막 바꿔요. 그리고 모의고사를 보고 폭망을 하고 자기 패턴으로 돌아가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지 마라. 네 원래 패턴대로 해라. 제가 이러거든요, 저는. 그러면 지금 국어는 2 또는 3. 재수생이 들어왔을 때 지금 89니까 80에서 85가 나온다는 것을 최소로 잡고 수학은 65에서 70 사이가 나온다고 잡고 영어는 2를 잡을게. 탐구가 3, 4가 나오거나 4, 4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숭실대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 실은 작년에는 안 됐어. 재작년에는 됐지만 이게 그해 그해 수능의 난도에 따라서 아이들의 점수가 몰려있는 구간들이 해마다 조금 달랐어요.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한 개가 조금 더 확실히 잘 나오면 탐구 하나가 이제 광명상가에 많잖아. 한성대도 탐구 하나, 상명대도 탐구 하나 이렇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해. 이 광명상가 라인, 한서삼 라인을 쓸 때는 탐구 하나 반영하는 학교들이 꽤 있어. 둘 다 4, 4 나오는 것보다 하나는 2, 하나는 4 나오는. 하나를 확실하게. 그렇지. 하나를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한 거야. 그 전략 과목을 조금 더 해. 그리고 지금 현재 정도로 나오더라도 경기대는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 조금 더 자신감 갖고 모의고사 공부를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일단 가장 시급한 문제는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의 고민 때문에 건우가 저는 요즘에 이렇게 공부해요라는 자료를 좀 보내줬어요. 일단 선생님이 사탐 강사니까 탐구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네. 사회문화를 이렇게 공부한다면 공부 방법은 확실히 잘못된 거지. 지금 이거는 뭐냐면 너가 교과서나 교재에 있는 걸 그냥 한번 베껴 쓰는 거 필사하는 거거든. 이렇게 필사 10번 한다고 성적이 나오진 않아. 이게 1단원이긴 한데 이걸 지금 최근에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렇게 공부하는 패턴은 3원을 처음으로 공부하는 1회 독일 때 만약에 건우가 저는 여러 번 보고 지금 뭐 2, 3회독 또는 3, 4회독 중이에요 라고 하면 방법 자체가 매우 잘못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 자, 수학은 지금 그냥 푼 것만 보면 이 192번은 어느 개념에서 나왔는지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어서 내가 이러한 공식을 쓴 건지 이런 것들이 전혀 나와 있지 않고 단순히 문제풀이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센을 풀 때는 이게 수열 단원을 하니까 수열인 걸 알지만 그 미니 모의고사 뭐 10문제, 15문제가 있거나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요 1번이 어느 개념에서 나왔어. 이러한 조건이 붙었으니까 이러한 개념을 써먹어야 돼. 이런 걸 끊임없이 우리는 반복을 해야 아, 이 조건이 붙으면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이게 자동적으로 떠오르면서 그걸 적용해야 돼. 이게 모든 아이들한테 필요하진 않아요. 수학이 어려운 문과 아이들인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서도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조건과 그 조건에 맞는 어떠한 개념이나 공식을 아주 철저하게 외워주는 것으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자, 반면에 생기부는 어머니 이 등급에 걸맞는 생기부 수준이에요. 그래? 네, 생기부가 좋지는 않아. 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뭔가를 갖고 했다라고 읽히는 게 잘 없어.
4점대 중후반에 내신 등급 때는 교과를 쓰나 학종을 쓰나 큰 차이가 없어요. 이 등급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을 약간 극복 보완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라인을 써보겠지만 실은 선생님 보기에 엄밀하게 생긴 분은 아니야. 그러면 적정에서 소신 라인이 강남대, 용인대 이런 데 잡히는 건데 그러기에는 육모 성적이 더 좋아. 주전형을 정시로 두고 부전형은 꼭 붙는 라인을 써버리면 납치잖아. 그러니까 모의고사 성적이 더 좋단 말이야. 그래서 조금 주부 전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건우가 제 아들이면 저는 교과나 종합은 안 쓸 것 같아요. 그 라인이 너무 낮아요. 수시보다는 정시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다. 수시로 쓸만한 카드가 그렇게 좋은 카드가 많지 않다. 만약에 수시를 쓴다라고 하면 약술 논술 했으면 좋겠어. 3, 6대. 요번에 약술 논술 생겼잖아. 가천대. 수학실대 아니면 가촌대를 가장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거 약술 논술은 너가 너 정도 수학 100분이 나오면 한번 해볼 만할 것 같아. 그다음에 서경대. 삼육대 가촌대. 서경대 거기도 논술이 있으니까. 요 라인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 세 장은 쓰고 싶은 논술 전형을 좀 써봐. 최저 맞출 수 있으니까 정말 원하는 숭실대 논술 한번 써봐. 수능 후에 그냥 그 기출 문제만 풀고 가는 정도. 왜냐면 주전형이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꼭 붙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논술을 섞으라는 건 아니야.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요렇게 주부전형을 잡아서 가시는 게 일단은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건우 생각은 좀 어때? 솔직히 수시에 관해서 납치라는 걸 될 만큼 성적이 안 된다 생각해서 당황스럽긴 한데 그래도 말씀드렸고 일단 정시로 많이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서 수시 육모보다는 올릴 자신 있거나 비슷할 수는 있잖아. 네. 내가 보기엔 그보다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너의 교과나 종합으로 쓸 수 있는 라인을 쓰는 건 납치야. 네. 붙지 마. 어머님은 좀 오늘 어떠신지 제가 이렇게 잡아드렸는데 너무 시원해요. 왜요? 일단 공부가 너무 막막했는데 아, 건우가 하는 방법을 제가 들어보고 그 문제점을 알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 해결점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만 보완하면 되지 내 공부 방법이 잘못됐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그런 것만 좀 보완하는 형태로 가면 한 서상 가는 거 정시로 어렵진 않아. 이해되겠지? 네. 국어, 수학, 영어 그대로인 채로 탐구만 올라도 그 라인은 가.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신 친구들 또는 부모님들은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렇죠? 네. 어머님도 아시죠? 그게 뭔지. 네. 그게 뭘까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권이나 경기도권 입시는 글렀다 생각했는데 희망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좀 자신감이 붙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요. 공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솔루션을 주셔가지고 너무 속이 시원했어요.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